숭례문 화재 이후 중요 문화재의 CCTV가 대거 설치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화질이 떨어지거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아 문화재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. 대적광견과 건칠보살 좌상 등 보물만 5점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명찰 기림사.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CCTV 21대가 설치됐으나 41만 화소로 화질이 크게 떨어집니다. 대낮에 찍힌 화면에도 오가는 사람이 잘 식별되지 않고 야간에는 식별이 더 어렵습니다.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식별이 좀 곤란하고 사람이 이제 어떤 분간이 명확하게 이제 국보와 보물이 수두룩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. 지난 2011년 설치된 32대의 CCTV가 41만 화소에 그칠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초창기에는 한 뭐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매일 올라와가지고 손을 봤는데 선보고 내려가면 거의 순간 다시 또 고장나고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 없다고 우리가 철거하라고 그랬어요. 문화재의 보고 경주시에 설치된 문화재 CCTV는 327대.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0만 화소가 넘지만 23%인 77대는 4,50만 화소에 머물고 있습니다. 예산 사정으로 제때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원래 대적광진이나 기림사는 완료하고 내년에 불국사와 양동을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.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전국 문화재 CCTV는 4천여 대입니다. 일부 국보급 문화재조차도 통합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 포항시는 1조 7